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창조하신 새 사람, 곧 교회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새로운 생활 표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불가피하게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부 생활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일반적인 윤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부부 윤리의 심오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부부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에도 밝힌 바 있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지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만 여기서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뤄서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서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피차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가정의 온전함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섬기듯 서로 섬길 때 가능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가정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지체인 성도를 양육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여기며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이듯이 아내와 남편도 서로 별개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배우고 또 만물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